남수단을 비추는 가장 환한 큰 빛이라 불리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한빛부대인데요. 한빛부대 13진과 아프리카 봉사단체 희망의 망고나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증여받은 물품들은 한빛부대 13진 파병과 함께 남수단 현지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노푸름 하사의 보도입니다. 남수단 재건지원단 준비단인 한빛부대 13진이 지난 14일 비영리단체 희망의 망고나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희망의 망고나무는 2009년 설립된 국제단체로 아프리카 빈곤 지역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세계 최빈국 남수단 톤즈를 중심으로 망고나무 묘목 배분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남수단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지 지원 활동이 어려웠던 찰나 한빛부대 13진이 남수단에 공여물자를 전달하게 되면서 남수단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빛부대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한빛부대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남수단의 희망을 함께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희망의 망고나무로부터 받은 공여물자는 호미 1,000개와 씨앗 1,000봉지, 그리고 비누 500개 등 현금 2천만 원 상당. 제가 들고 있는 건 K농기구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호미입니다. 한빛부대 장병들이 호미를 가지고 불가능한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예정입니다. 한빛부대 13진이 전달하는 우리 농기구와 씨앗은 남수단의 농업기술 발전과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희망의 망고나무와의 협약을 통해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을 공유해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빛부대는 앞으로도 남수단의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빛부대 13진은 남수단에 전달될 희망의 씨앗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노푸름입니다.